안녕하세요. 도경아씨입니다. 여기가요? 찜질방이에요. 오늘은 찜질방 앞에서 첫 걸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저께도 여기 와서 같이 잤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여기까지 기껏 걸어왔습니다. 걸어왔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기 보령 대천 스파밸리이고요. 여기는 좋은 점이, 찜질방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은 여행을 하다 보면 핸드폰 충전하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근데 찜질방에 전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놔둬서 정말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찜질방들을 요즘에 가보면 충전을 할 수 없도록 다 코드를 막아놨어요. 충전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놔가지고 되게 아주 불편함을 많이 겪는데 여기는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물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수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종주 11일째는 저는 이제 광천, 장항선 귀를 따라서 광천역 부근으로 지금 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넘을지 모르겠지만 아산 방조제를 넘을 예정입니다. 날씨 너무너무 화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보내시고요.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국토종주 후기는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후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국토종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직접 꿈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먼 시대에 하나의 이 글이, 이 유튜브 방송이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왔던 길에 대해서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도 물론 많은 기록에 남겠죠. 그래서 저는 국토종주길을 하나의 기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 시내에서 지금 찜질방을 잘 지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시작을 합니다. 국토종주 11일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